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린 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네요. 요즘에는 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비가 내리는 듯하고 날씨도 굉장히 푸근해요. 오늘 내일까지 이제 비가 내리고 내일 이후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감기들이 많이들 걸리신 것 같아요. 저도 감기 몸살이 좀 심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짱 거실 베란다 아이들이 1월 겨울에도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는 옥탑방이에요. 옥탑방 아이들이 아무래도 여기는 옥탑방은 거의 불을 안 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울까 봐요 이제 좀 밑에 있는 아이들을 좀 많이 옮겼어요. 밑으로 많이 옮겼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일부 아이들만 여기 놓아놨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 아이들이 훨씬 더 짱짱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싱싱하고 색감도 안 빠지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가을보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예쁘게 컸는지 어느 정도 뭐 물이 빠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가을보다 조금 뭐 키만 컸을 뿐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도 약간 빠졌겠죠? 그렇지만 여기 옥탑방이라서 햇볕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하면은 낮에는. 그래서 한번 아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카라솔이고요. 주전자에 있는 카라솔입니다. 네, 요거는 마커스. 마커스는 아주 막 자라는 아이인데, 그래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막 자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물도 예쁘게 들어있고, 이제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꽃이 이렇게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래도 아직은 이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밑으로 이렇게 약간 치마형으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쁜 색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당연 금이고요. 네, 요거는, 둘은 러블리 로즈인데요. 러블리 로즈도 좀 밑에 있는 아이들은 약간 웃자랐는데 얘네들은 아주 짱짱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예쁜 장미 로즈형 모습을 유지해가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유지를 잘해가고 있어요. 러블리 로즈. 그다음에 이거는 향오란 연꽃입니다. 향오란 연꽃도 아직도 이 가장자리 손끝에 물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 아직 뭐 이렇게 웃자라거나 하지는 않고, 약간 옆에 이제 뭐 꽃봉우리도 나오고,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샹그릴라는요, 완전 다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몽글몽글 나오고 있어요, 밑에서. 새꼬들이. 그리고 위에 아이들은 아주 짱짱합니다. 오히려 요 아이들은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추위를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요 다육이들이 오히려 많이 춥고 추운 상태에서 더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좀 더운 것보다는. 더우면은 요 아이들이 이파리가 푹 처지는데 요 아이들은 아주 모두 생글생글해요. 생글생글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아이시 그린이고요. 요거는 레드법사. 레드법사도 오히려 가을보다 공중뿌리도 생기고 했지만 가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가을에는 약간 비실비실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건강하고 짱짱합니다. 레드법사. 예쁘죠? 멋있어요. 레드법사. 네, 나무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형다육이 인디안 곰봉. 아, 인디안 곰봉도 완전히 다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산을 하고 있고. 완전 다산의 여왕이에요, 이것도. 네, 이건 입전이고요. 네, 이건 큐빅입니다. 아, 아주 예뻐요. 인디언 곰봉 특히 아주 건강합니다. 네, 이거는 노블레드. 노블레드도 색감도 아직 많이 유지를 하고 있고, 예쁘네요.
저는 이제 입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전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썬버스트 콤. 이게 한동안 아팠었는데 제가 이제 약을 쳐주고 이러면서 아주 이 아이들이 예뻐졌습니다. 밑에 이제 자구도 달아주고 예뻐졌어요. 네, 요거는 훈민인데요. 훈민도 아직도 자기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크게 수영이 망가지거나 한거 없이 밑에 이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면서 아주 예쁜 모습을 아직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훈민. 색감도 아직 많이 빠지지 않고 예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천성민. 네, 성민. 요거는 참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왔는데, 뭐 가을이나 지금이나 그 물듦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망가지지 않고 수영도 거의 똑같아요. 네, 예쁩니다. 앞뒤 옆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청성민. 그다음에 이거는 호빗땅인. 호빗땅인도 참 건강합니다. 요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추울까봐 밑에 내려갔었는데, 밑에 내려가 있을 때는 요게 좀 입마른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도 이렇게 당인이나 요런 호빗땅인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건조한 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입마른 현상이 많아가지고 이 건조한 곳에 두면 이렇게 입마른 현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옥탑방에서 좀 이렇게 밑에 거실보다는 확장 베란다 거실보다는 좀 입마른 현상이 덜하더라고요. 여기 올라오면서 위에 제가 옆에 잎도 좀 따주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건강해졌어요. 밑에 있을 때보다. 예, 누다도 아직 너무 많이 예쁘고요. 색감도 예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웃자라지도 않고 누다입니다. 예, 요거는 석연아. 석연아도 뭐 아주 짱짱해요, 아직. 네, 색감도 아직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네, 이거 오로라, 멀로도 예쁩니다. 손톱끝이. 네, 이거는 정약금은 온지 얼마 안 됐고요. 위로. 네, 이거는 바닐라 비스고요. 원종 자라고사. 네, 이거는 핑크 패츠. 이것도 색감이 가을에 들인 상태로 아직도 그대로 예쁘게 있으면서 옆에 뭐 자구도 달아주고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벽어연금. 처음이나 지금이나 아주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러우구요. 러우 쳐라. 다글다글하니 아주 다글다글하게 철화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게. 네, 요거는 카라솔. 동양이라서 그런지 겨울에 더욱 예쁘게 잘 자라고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카라솔. 카라솔이에요. 카라솔. 밑에는 월미인입니다. 월미인. 꽃이 달린 월미인. 네, 이거는 프리티. 프리티고요. 네, 이거는 익스펙트리아 철화. 밑에는 네, 고스티입니다. 익스펙트리아 철화 고스티. 네, 이건 리틀 잼이에요. 리틀 잼도 위에서 아주 예쁘게 색구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요거는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도 위에서 색구가 아주 잘 올라오고 있네요. 네, 요거는 섭세 실리스큼. 섭세 실리스큼이에요. 이것도 밑에 자구를 달아주면서 아주 예쁘게 아직도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양진입니다. 양진도 아주 싱싱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싱그럽게. 요건 팔천대 철하고요. 팔천대 철화도 오히려 이제 가을보다 더욱 색감도 예쁘고 건강하게 햇볕에 있을 때는 약간 뭐 이렇게 화상도 있고 했었는데 아이들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요. 아주 건강해졌어요. 팔짱대 쳐라. 네. 그다음에 이거는 단인입니다. 단인도 밑에 색구도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개 정도의 그 색구를 달아주고 있고요. 요게 이제 밑에 내려갔을 때는 좀 입마른 현상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위로 데리고 왔는데, 위에 올라와서는 오히려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입마른 현상도 없고요. 이렇게 조금 온도가 약간 차가운 상태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요 옆에는 요거는 네, 애플 미인이고요. 이거는 십자성 금, 네, 이거는 도미인, 복숭아 미인인데요. 다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네요. 네, 이거는 을려심과 홍옥 같이 섞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옥상에 아이들이 오히려 밑에 아이들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될수 있으면 이제 저쪽에서 밑에서 좀 비실거리고 그런 아이들은요, 이쪽에다 다 옮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월인데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옥상방에서, 옥탑방에서 더욱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내일 지나서 모레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